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9일 토요 경마입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 왔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 어떠셨습니까? 뭐 적중 경주 몇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진짜로 마본이 좋았습니다. 따끈따끈한 마본, 뭐 10배, 20배. 요런 거 완짱 완짱 이미 1-3착 2-3착 삐껴나는데 진짜 오늘 대가리 지진 났죠. 저도 답답한데 회원님들이 얼마나 열받으셨을게. 차라리 안 보이면 괜찮은데 멋진 거 완짱으로 갖다 때리면 꼬랑지는 오는데 대가리가 빠지고. 아, 오늘 참 이거 뭐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입만 아프죠. 뭐몇개 찍어 먹었는데 내일 좀더 잘해 가지고 한꺼번에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어 가지고. 자, 오늘 특별 경주가 5개가 열리죠. 상금 8,250만 원짜리가 5개가 줄줄이 열립니다. 자, 오늘 같이 진카로 붙는 날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뭐 야리쥬가 있니 없니, 뭐가 가니 안 가니, 이런 경주보다 이렇게 상금 많은 대상 경주는 아니지만 준 대상 경주급 경주가 펼쳐지는 오늘 토요일, 내일 뭐 일요일은 코리아 스프린트하고 코리아 컵하고 펼쳐지죠. 하지만 오늘은 홍콩 트로피 컵을 필두로 해서 JRA 트로피까지 싸그리 다 갖다 진카로 한번 때려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3589 네개 잡았습니다. 깔끔하게. 제주는 147. 자, 그중에 조금 더 힘을 줄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7경주. 잠깐만요. 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더니 코가 맹맹해서. 자, 과천 3589, 제주 147.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와 9경주고요. 제주는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요거 승부처 과천 4개, 제주 3개. 100% 적중을 목표로 한번 잘 달려보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시간이 상당히 늦었고, 또 내일 1경주가 10시 35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바쁘죠. 요 영상 보시고, 밤늦게, 뭐 새벽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십시오. 아침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상당히 바쁩니다. 혹시나 1경주 못 갔는데, 1경주에 또 항구를 하면 열받잖아요. 일찍 일찍 입금하실 분들,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은 일찍 일찍 입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ARS 무통장 정액 하루 종일 ARS 듣는 거 4만 원입니다. 역시나 입금하시고 음성 정액제, 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조철 핸드폰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자,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픈 1200으로 열리는 레이팅 80점까지 안말 경주예요. 3세 이상 안말. HKJC 홍콩 자켓 클럽이죠. 홍콩 자켓 클럽.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가, 제가 이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A급. 자, 이 3번 말 라온 자이언트가 인기 대가리가 팔려줍니다. 2역 기수까지 타가지고 더더욱 바람이 좀불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예치권 10장 딱 걸렸어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팅 포인트. 자, 요번 경주 선행 발빠른 마필들이 1번 아침 기상, 2번 마 레이스 위너, 거기에 6번 마 럭키 재산, 뭐 7번 마 소베라니아, 드글드글하죠. 11번 마 파이어걸까지, 12번 코스모도 빠르고요. 자, 이게 안쪽 게이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선행 경합이 박 터지는 경주입니다. 자, 2억 기수가 야무지게 잘 타내죠. 거기다가 이 3번 라옴 자이언트를 보시면은요, 전적이 화려한 게 아니라 그동안 싸워왔던 구미가 화려하죠. 경기 도지사배, 코리안 더비, 루나 스테이크, 그죠? 자, 경기 도지사배 나가가지고 바닥쳤어요. 더비 역시도 나가가서 바닥쳤어요. 아무 의미가 없던 경기예요. 대상 경기로 나갔던 게. 자, 루나 스테이크에서 4착을 한 게 단데 인기 대가리 팔렸습니다. 문세영이까지 타고 앞에 가서도 죽었어요. 자, 이런 마필이 3번마 라온 자이언트인데 얘가 인기 대가리로 팔려준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항구라를 해야 됩니다. 경주 전개도 그렇고 뭐 1번 아침 기상, 2번 레이스 위너, 6번 럭키 재산. 자, 3번 라온 자이언트가 이게 뚫고 나가서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초반 스타트 제일 빠른 거는 제가 볼 때는 6번만 럭키 재산이에요. 그러면 외곽 2번매 물고 가는 게 최선의 전개인데 이 자리도 꽃자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다른 마필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11번 파이어걸도 있고 12번 코스모도 외곽에서 압박이 빠를 거고. 자, 3번마 럭키 자이언트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번 3경주의 포인트는요, 따라가도 되는 말, 선취비 되는 말을 달러 박스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선행 가는 놈 중에 하나 편하게 가면 그 놈이 갖다 꽂겠죠.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 대가리는 따라가도 되는 요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한방 지져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놈을 놓고 뭐 3번만 라온 자이언트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 거고요. 라온 자이언트를 돌려놓고 중배당 한 방으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뭐긴 소리 안 하고 뭐 금요일날 아쉬웠던 게 너무 많았어도 빨리 잊고 오늘 토요일날 한 경주 우리가 다 때려 먹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홍콩 자키 클럽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자, 5경주로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조철하고 가장 사대가 잘 맞는 특별 경주, GC 트로피, 남아공이죠. 매년 GC 트로피에는 조철이 여러분들께 한구라를 많이 해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요번 경주 역시도 라온더 포인트, 또 라온이에요. 아주 손천수 마주가 라온 시리즈를 대상 경주를 특별 경주를 뭐 싹쓸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출주를 많이 시켰어요. 라온더 포인트죠, 이번에는. 자, 야, 이거는 진짜 송재철이가 다 끌고 왔네요. 어쩐 일로. 자, 잘 보십시오. 선행입니다. 그죠? 요번 경주는 우리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가져간 거 있죠. 그 경주보다
더더욱 혼전입니다. 또한번이 라온 시리즈가 인기 1위, 인기 1위 팔리고, 송재철이가 이번에는 욕 한번 먹게 생겼어요. 징그럽게 조촐하고 사대가 안 맞는 기수가 바로 송재철 기수인데, 요번에 사대 한번 맞춰봅시다.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빼고 때리는 걸로, 사대를 한번 맞춰볼 텐데요. 자, 이번 오경주는요, 아까 삼경주보다 더더욱 혼전입니다.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자, 예치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갑시다. 이거 벤츠 한대 가든, 상한가를 가든, 여기서 한방 시원하게 지져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 4번 말 라운드 포인트 또 대가리 팔리죠? 자, 요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선행마들이 다글다글해요. 자, 제일 안쪽에 2번 말 세네켄 있죠? 자, 이제 4번 말 라운드 포인트도 한 자리 있을 거고. 7번 말 KM골드킹. 그죠? 9번 말 절대가치. 10번 말 썬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뭐, 11번 마, SI코코도 좀 빠르죠? 야, 아까보다 더 혼전이에요, 더. 물론, 4번 마, 라운더 포인트가 탕하고 편하게 앞방을 까면, 뭐, 입상을 좀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이번 경주 제가 볼 때, 도저히 얘가 선행, 나가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2억 기수가 기승을 한 2번마 세네퀸이 아까 3경주에 라온 자이언트 대가리 팔리고 분명히 이거 부러졌을 가능성도 많아요. 열받죠? 2번마 세네퀸.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갖다 쏘고 나가야 돼요. 적정거리고. 7번마 KM골드킹. 최범영 기수도 뭐 양보할 일이 없을 거고요. 이 9번마 절대가치에 뽀시기가 탔어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양보할 일 없죠? 4km 감량에 9번마 절대가치도 빠르고 10번마 썬드래곤도 김용근 기수 외곽에서 붙일 거고 11번 SI코코 문성혁 기수도 붙일 거고 이래저래 제가 볼 때는 4번마 라운더 포인트 안쪽에 들어갔지만 2번마 세네킨의 2억 기수가 절대 자리를 양보를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9번마 절대가치의 이효식 기수도 부산에서 올라와서 양보할 일이 없어요. 백판이지만 앞에 가서 푸드닥 될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오경주 GC 트로피 조철하고 사대 잘 맞는 경주라 그랬어요. GC 트로피 특별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4번마 라운더 포인트 부러질 확률이 50%다. 그래서 4번 라운더 포인트는 잘해야 받쳐가는 막건으로만 하고, 요거는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가 붙어오는 역시나 중배당으로 오늘 승부가 대부분 달러 박스인데요. 자, 요거 오경주도 두 번째 라운더 포인트, 두 번째 라운 시리즈가 성적이 인기 대가리 다 팔리고 꾸불꾸불하게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인다. 첫 번째 메인.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천 8경주입니다. 싱가폴이죠, STC? 8경주. 보자.
칠경주가 JRA. 네, 싱가포르. STC, 싱가포르죠. 1군들입니다, 1군짜리들. 네.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놈이 또 마음에 쏙 들어요. 바로 5번마 흥행길주입니다. 김영근 기수 58kg인데요. 직전에 오너스컵에서 아쉽게 3착. 오너스 3착. 그래서 왕 대가리가 팔린다. 오너스컵에서 쥐어 짰죠, 일단. 쥐어 짰습니다. 그때 당시에, 석세스 마초인가요? 그리고 예스 퍼펙트. 야, 예스 퍼펙트 놓고 위험매이가 날라들어오면서 흥행길주가 백판이었어요, 백판. 백판이었는데 3착을 했죠. 이렇게 안 팔릴 때는 얘는 배팅에 메리트가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지금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인기 대가리. 요거는 딱 걸렸다. 팔경주 STC 싱가포르 특별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흥행길주 갤럼 있다. 자, 여기에 대끼리가 뭐예요? 9번마 빅스고입니다. 박태정 기수. 5조. 5조 마방의 또 하나의 기대주죠. 오랜 공백이 있죠. 3월 달에 뛰고 이제 나왔는데. 이 빅스고는 제가 잘 아는 마주님이라 그랬죠. 이선호 마주님. 가야산성 마주였습니다. 예전에 대통령배 우승마 했던 이선호 마주님. 구조 지용훈 마방에 많이 넣었었죠. 자, 이분의 아드님이, 이분의 아드님이 조철의 아주 절친한 후배입니다. 벌써 한 20, 30년 알고 지냈는데, 항상, 아버지 말 경매 받아서 사오시면 저한테 말 좀 봐달라고. 형님 는 거 본 거 좀 봐주십시오. 해갖고 어릴 때부터 하위군 때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마필이 빅스고입니다. 빅스고 갖고 메꾸라 했었죠. 작년에 홍콩 트로피 우승마입니다. 이놈이 HKJC 홍콩 자키 클럽 우승마. 자, 이제는 상위군으로 올라왔어요. 자, 근데 오랜 공백이 좀 있습니다. 5번마 흥행길주는 직전 경주에 쥐어 짰다.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5번, 9번. 얘네 둘이 대길인데, 얘네 둘이. 둘 중에 한 놈은 몰라도 요거 두 놈이 손잡고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 왜?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아나짜리를 오늘은 공격적으로 제가 예상이 좀 들어갑니다. 아나짜리를 놓고 공략을 하기 때문에 뭐 요 놈을 놓고 5번 9번은 얘기가 되죠. 거기에 또 한 마리 숨어있는 배당마가 한 마리 정도 더 있는데 요거까지 낑겨가지고 한 세 방 정도. 자, 8경주 배당 승부입니다. 배당 승부 들어갈 테니까 걸리면 짭짤하죠. 8경주 뭐 두 말 않고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 현장 예상 이것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STC 싱가포르 트로피 한구라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바로 연타로 뒤에 9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야, 이번 경주도 이게 종합지가 이게 잘못된 건지 조철이 눈깔이 잘못된 건지 이 9번마
아르고 스마일이 얘가 또 대가리가 팔리네요. 아, 이거 참 깝깝한데. 아니, 오스처리가 타고 57kg, 6kg가 늘었어요. 물론 얘는 오스처리가 지금 3번 연속, 3연속 입상을 했기 때문에 최용건 마방에서 3연속 입상을 한 놈을 딴놈 주기도 뭐하고, 그죠? 오스처리를 그냥 태웠어요. 실어줬죠. 그런데 플러스 6kg가 장난입니까? 꼬마 기수한테 부담? 거기에 최외곽 게이트예요. 이런 건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얘 놓고 경마하는 배팅은 삼가를 해야죠. 자, 구경주입니다, 요거. 이런 거 찬스 왔을 때 우리는 야물게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승부자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야, 이게요. 자, 1번 미르 포인트도 있고요. 9번 아르고 스마일이 있어요. 얘네 둘이 대길이죠. 뭐 손영표 마방에서 그래도 믿을 놈은 얘밖에 없다. 그런데 기수가 또 주인공이 한참 사가리 타는 기수 아닙니까? 직전 경주 선입전개로 끈끈하게 3착이었는데 결정타가 없었다. 1번, 9번 얘네들 둘이 야, 오스처리가 57km 끌고 들어와요. 9번 게이트에서. 저는 못 믿겠습니다. 1번 미르 포인트, 한참 사가리 타는 조인건이 놓고 경마예요. 못 믿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신 있습니다, 이거. 얘가 분명히 한 자리 왔습니다, 얘가. 능력상 대가리다, 얘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능력상 쌍승시까지 대가리다. 쌍대가리다. 쌍대갈. 그런데 배당판은 1번 미르포인트, 9번 아르고 스마일. 얘네들 둘이 1, 2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때려 먹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메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거 그냥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야, 오늘 딱 상한가 갈거 제가 4개 딱 골라놨는데요. 3경주, 5경주, 8경주,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 9경주. 3589, 요거 오늘 과천 경마 3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자, 딴건 몰라도 요거 4개 꼭한배 타고 한구라 같이 하시자고요. 자, 이상으로 9월 9일 날짜도 좋아요. 999. 자, 9경주까지 하면 9월 9일 9경주입니다. 야, 그렇게 되네. 멋지네. 그죠? 이거 무조건 상한가 갔어요. 999로. 자, 9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제주 승부처 오늘 3개 골랐는데요. 1경주, 4경주, 7경주입니다. 제주 경마 3개 골랐는데 제주 경마도 오늘 금요 경마에서 조철의 문자나 ARS 들으신 분들 아주 뜨끈뜨끈한 마번 걸렸다 싶은 마번이 두세 개또 있었습니다. 그게 엮이질 않아요. 1-3착, 2-3착으로 밀리면서 연병을 하고 막 복장 터지는 줄 알았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멋지게 갖다 한번 때려볼게요. 1경주, 4경주, 7경주.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입금 먼저 하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내일 무조건
한글화 했으니까요.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일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일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야, 요번 경주 우리가 데뷔전에서 조철이 좀 노려드렸는데 자리가 밀리면서 뭘 한번 해보지도 못했어요. 뭐 제주 마필들은 뭐 모래 맞고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튼 데뷔전에 조철이 강하게 한번 노렸던 마필인데 요번 경주에 편성이 돼서 나옵니다. 자, 제주 일경주 4번마 청마여제 한상배 마방 김용섭이 대가리 팔리죠. 아, 물론 상대 마필들이 좀 딜딜하기 때문에 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와도 이상할 거 없어요. 7번마 비스트입니다. 임재광이 야, 뭐 지난주 이번 주 임재광이가 상당히 많이 타고 인기만 많이 타는데 자 비스트 이빨 조졌죠. 취입으로 직전 경주 3착으로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4번 7번 대길인데 요거 쉽게 못 들어옵니다. 액면 보여준 PDF상으로만 얘네가 뭐 삼착했던 놈들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대끼리가 팔려요. 자, 요번 경주는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직전 경주에 결론은 뭐 정계가 꼬였던 놈이죠, 정계. 발주 늦었죠, 외곽 돌았죠. 흙이 모래먼지 맞고 뒤로 자빠졌죠. 원래 앞에도 갈 수 있는 놈인데 경주를 완전히 망쳐버렸던 이 꼬였던 아나짜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4번마 청마여제에 묻혀서 한 방 때리든 요 놈을 놓고 청마여제에다 한방 때리든 어쨌거나 요 놈은 대가리가 왔다. 자 4번마 청마여제가 부러지는 배당까지 오면 이거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는 직전 경주에 꼬였던 놈, 꼬여도 완전히 꼬였던 놈, 직전 경주 꼬였던 놈, 얘가 대가리 올 수 있는 구미인데 배당판에서 안 팔립니다. 노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오늘 토요경마는 뭐 조철 스타일로 한 개를 먹어도 여러분들이 지갑이 따끈따끈해질 수 있는 그런 승부를 멋지게 한번 펼쳐볼 테니까 자 제주 일경주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으로 다가갈 빨라박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4경주와 7경주가 메인인데요. 자, 오랜만에 찍어 먹기 승부 한번 나옵니다. 지금 전부 달러박스 승부였죠. 그만큼 오늘 혼전경주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랜만에 찍어 먹기 메인 승부 갑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완짱으로 갔다 한방 날리면서 대가리가 있습니다. 대가리가 믿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20장 요거는 20장을 진짜로 때리는 경주입니다. 청룡퀸이죠. 청룡퀸 홍건이 뭐 최외곽 게이트고 부담도 늘고 했습니다만은 얘는 대가리입니다. 능력상 대가리다. 능력상 10번마 청룡퀸을 놓고요.
하지만 후착은 양상이 다르다. 지금 이 4번마 탐라 인기가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가 갈 것 같아요. 4번마 탐라 인기 원유율이 부담 중량 3.5. 뭐 부담은 그냥 그렇다 그래도 얘도 결정타가 없습니다. 30점 이제 많이 뛰었죠. 30점 뛰는 동안 4군이에요 아직. 이제 이런 애들은 들어와도 이건 잘해야 받치기입니다. 받치기. 4번 잘해야 받치기다. 결론은 10번마 청룡퀸을 놓고요. 찍어먹기 아나짜리. 4번 탐라인기는 방어만 해놓고요. 요놈에다가 예측권 20장입니다. 요놈에 한 17장 때려놓고요. 받치기를 3장만 받쳐놓자고요. 자,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은 딱 걸렸습니다.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잡아 꺾고 찍어먹기 완장으로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제주 메인 마지막 두 번째 메인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 제가 1등급 경주로 골랐습니다. 1등급. 항상 터지는 경주죠. 제주마 1등급. 레이팅 200점. 뭐 오라스타나 원당봉이나 이런 거 빠지면요. 항상 혼전인 게 제주마 1등급입니다. 이번엔 어떤 놈이 들어오겠냐 이거죠. 배당판도 먹을만한 배당으로 무흐트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뭐 새벽바람, 청룡스타, 수사대, 군자삼락, 고질라, 제주꼬마까지. 변수는 없어요. 요 안에서 끝납니다. 요 안에서 끝나는데 대가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대가리를. 물론 기본 능력으로는 이 4번마 수사대가 가장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야, 65kg 살인적인 부담 중량 65kg 거기에 3월달에 뛰고 안 뛰었으니까 4, 5, 6, 7, 8, 9 한 6개월여 공백이 있어요. 휴양을 하고 왔다 그래도 65kg에 6개월 공백에 이런 이김 이거 대가리 놓고 어떻게 삽니까? 그잖아요. 사이즈는 가장 센 놈이라고 손 치더라도 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얘는 일반 경주였죠. 그런데 다른 대안을 찾아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쇼부를 볼라 그럽니다. 제주 7경주 1군 조철이한테 또 딱 걸렸어요. 요번에는 요놈이 대가리다. 편성을 잘 못 만났었는데 요번에는 편성을 딱 만나가지고 갖다 때리는 겁니다. 기승 기수도 마음에 들고 문짝도 마음에 들고 나머지 뭐 부담 중량이나 전개도 마음에 들고 요번에 3박자 4박자가 다 맞았어요. 요놈은 왔다 요놈은. 그래서 조철의 달러박스를 놓고 마지막 승부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번 쇼부 보고 마무리할 테니까 제주 7경주입니다. 행운의 넘버 7 제주 7경주. 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9일 느낌 좋아요. 9월 9일
구경주, 아까 구경주도 승부처가 있었죠. 과천에 999. 9월 9일 느낌 좋습니다. 또 오늘 금요 경마 조철의 마번, 조철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조철의 마번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조철과 하면 요거는 항구라 하겠다 라는 느낌이 아마 팍팍 들으셨을 텐데, 자, 오늘 토요 경마는 구슬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잖아요. 뭐 이런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꿰어야 보배입니다. 멋지게 한번 꿰어 볼 테니까. 내일 9월 9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면서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자, 요 방송 끝나면 보이는 새마을금고 신한은행은 이제 계좌번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한 10여 년간 쓰던 거 신한은행으로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새마을금고로 바뀐 번호로 넣어주시고 입금 후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가 과천 3589, 제주는 147. 그 중에 과천 5경주, 8경주, 제주는 4경주, 7경주가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토요 경마 밑줄 쫙 한번 그분 한번 모셔가지고 멋지게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